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호텔 조리 제과 계열로 16학번 유경진입니다. 저희 호텔 외식 조리 제과 계열은 다른 학교보다 솔직히 교수님들이 굉장히 뛰어나시다고 저는 충분히 느끼고 있고요. 워낙 교수님들이 아시는 분들도 많고 워낙에 훌륭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되는 부분까지도 많고 실력이 안 늘어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지 않아도 어느 순간 하고 있고 알고 싶지 않아도 어느 순간 알고 있는 그런 학교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 독일에서 열리는 대회를 나갈 수 있게 된 거는 당연히 교수님들 덕분에 이게 나갈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학생이고 당장에 20살인데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크지 않은데 교수님 덕분에 학기 초에 알게 돼서 교수님 따라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얻어졌고 그 다음에 제가 나가는 분야는 5인 1조로 나가는 팀 중에서 팀1으로 속해 있는데 분야는 전시 쪽으로 팀원들이 이렇게 이곳저곳 많이 널리 분포돼 있어서 이렇게 모이기가 한번 모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다른 교수님들도 나가시고 팀만 다른 거지 다 같이 나가시니까 연습은 저희 학교의 교수님이랑 같이 함께 연습하고 있습니다. 가끔 팀원들을 만나가지고 상의하고 이런 거 있고요. 대부분은 학교의 교수님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게 국가대표 나가는 대회로 처음에는 크게 느끼지 못했었어요, 이 대회를. 그랬는데 이 대회가 이제 의미가 굉장히 큰 거를 알았고 너무나도 그냥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나가기도 쉽지 않은데 제가 나가게 된 것도 그렇고 그 하나의 팀 안에서 팀원으로 나가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서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올 예정이고 독일 가서 많은 거를 보고 더 많이 배울 예정입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호텔 외식 조리제과 계열 화이팅!